자,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네, 한 꼬마 소년이 손에 줄을 쥐고 에스컬레이터를 역행해서 내려갑니다. 소년이 향한 곳에는 3, 4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소녀가 에스컬레이터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건데요. 네. 만약 아이가 손을 놓기라도 하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네, 어이구, 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소년, 네.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네, 아, 도움을 청하는데요. 네. 저기 그래도 남성이 다가오네요. 네, 한 남성이 아이의 팔을 끌어올리죠. 그러자 또 다른 남성도 곧이어 힘을 보태서 아이를 구조하는데요. 네. 당시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네. 어린 소녀를 구해낸 두 남성을 시민 영웅이라면서 크게 칭찬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네. 당시 아이를 구한 남성의 이야기 잠깐 듣고 가시죠. 네, 정말 좋은 일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요. 사건 이후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남성이 때 아닌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아이를 구조할 당시 남성의 손 위치가 좀 애매했다는 겁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남성이 소녀의 엉덩이를 일부러 잡은 것 같다면서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낸 건데요. 결국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이를 더 쉽게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고요. 이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요즘 사람들이 왜 간섭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면서 반성해야 한다고 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들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